저는 참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LG 트윈스가 원래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운드는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올 시즌에는 이제 팀탈 1위를 달리면서 뜨거운 공격력까지 보여주고 있고 약점 한번 찾아볼까요? 약점. 우리 약점 뭘까요? 뭐가 약점은, 있을까요? 예, 약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외국, 그러니까 켈리와 플로코는 상수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거기에서 약간 약점을 보자면 국내 선발진이에요. 근데 올해는 임창규 선수가 승진을 너무 했잖아요. 불펜에서. 잘했잖아요. 승진을 해줬고, 임창규 선수가 좀 버텨주면서,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부활을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약점이 빨리 상쇄가 됐다. 저는 임창규, 함덕주 이두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성장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주에 LG 트윈스가 5할 승률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6경기에서 39실점을 했었어요. 그만큼 실점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3, 4, 5 선발, 국내 선발 김윤식 그렇죠. 선수도 좀 기복이 있고 이러면서 지금 국내 선발들 임창규 선수가 너무 에이스 역할, 국내파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다가 최근에 조금 좀 이제 힘에 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 4, 5 선발에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타선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임창규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임창규 선수 그때 중계하면서 그럼요. 만나셨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임창규 선수는 저랑 이제 사우나 동기예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체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사우나에서 만나면 그 달걀 좀 사줘야 되겠어요. 아, 그래야 삶은 되겠네. 달걀. 근데 이제 체력이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붙인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랬죠. 벌써? 근데 워낙 초반에 롱맨도 하고 선발도 왔다 그렇죠.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예. 요 고비를 좀 넘기면 임창규 선수가 워낙 슬기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방법을 곧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5월에는 진짜 MVP 후보에 달하는 그런 성적을 보여줬던 임창규 선수. 6월에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또 슬기로운 임창규 선수답게 또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